박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서 누구세요? 와, 잘생겼다. 저기 두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믹듀오입니다. 쿠키 원타 K-힙합의 전설, 세대를 초월하는 올타임 레전드, 클래스가 다른 명곡 제조기,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듀오. 잠이 안 깼나봐요. 다이나믹듀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 텐션이. 네. 네. 저희가 이 시간대 라디오 그래도 몇 번 해봤는데. 네네. 그 중에 제일 업텐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오늘은 8시 40분에 일어났고요. 와, 목소리가 깨끗해요. 네. 지금 완전히 다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왜냐면 어제 좀 꿀잠 잤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아니, 먼저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는 가요광장 또 아이돌 분들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이돌처럼 각자 저희 앞에 네. 정면에 보시면 카메라 있어요. 네. 죄송한데 팔꿈치를 왜 이렇게 긁으세요 자꾸? 아, 여기가 뻐근해가지고 계속 주무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몸도 아직 안 풀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돌처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네. 저희 다이나믹 듀오고요. 저는 개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자예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생 아티스트 분들께는 생 아침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네. 좀 저희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혹시 몇 시로 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그 계속 피로가 안 풀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가 드니까 아침잠 없어져가지고 일찍 깨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가 아직 있을 때는 힘이 안 나요, 사람이. 피로가 더 쌓여. 네. 오늘 또 그 라디오 나오려고 컨디션 올리려고 네. 글루타치온도 막 때려 넣거든요. 근데도 이게 비타민도 넣고 그랬는데도. 전문 건강 보조식품 이름이 막 나오네요.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다이나믹 듀오는 그야말로 정말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인데. 아유. 일단 저랑은 이제 생초면이고 네. 하지만 뭔가 공통점, 피식대학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잖아요, 사실. 그죠. 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네. 음악을 막 한참 정말 음악에 미쳐서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그에 미쳐있는 친구들 같은 느낌. 그렇고 너무 또 반가운데 그 제가 라디오에서 음악에 맞춰 광고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주 부금이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였거든요. 네, 아니 아까 들으셨잖아요. 앉아서. 아 그거요. 아 이번 주. 아, 출제. 아까 제가 출제 네. 불렀잖아요. 어디 나가 아니야. 앉아 있었잖아요. 분명히 옆에 왼쪽에 두 분 앉아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죠 이게? 네, 아 모자가 금방 금방 잊어버리고. 아 금방 금방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뭐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쪽으로 또 얘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자 씨 함께 갈 수 있나요? 아 근데 이 텐션만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에너지가 좋았나요? 네. 거의 뭐 텐션은 이영지 씨 정도 네.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체력 싸움이라 체력 네. 좋으신 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아 맞네요. 서바이벌이니까. 네. 아 심사평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의 더블 D 다이나믹 듀오가 가요광장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정규 10집 파트 2 버전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6월에 파트 1, 얼마 전에 파트 2가 공개되면서 더블 타이틀이 됐는데요. 어머 세상에,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분이 여기 소개 담당 누구세요? 상태 좋은 사람이 하는데 오늘은 최자가 조금 상태가 저보다 괜찮아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상태가 좋은 최자 씨. 올해 저희 이제 새 앨범 10집을 발표하는데 네. 한 번에 다 쫙 내면 지금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두 곡 정도 사람들이 듣고 그 운이 좋은 경우고 대체적으로 한 곡만 알려지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열 곡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하나하나 진짜 손가락처럼 다 아프거든요. 그러면 아픈 아이들이어서 이거를 좀 여러 명한테 여러 곡을 들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좀 끊어서 내기 시작했는데 파트 1이 나왔고 네? 그 최근에 나온 게 파트 2예요. 파트 2. 그 올해까지 파트 3도 낼 생각이고. 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트 2까지 얘기는 완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네. 파트 3를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낮밤이 바뀐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가 아닐까. 내면서 완성하는. 이 앨범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파트 2까지 반응을 보고 뒤에 이제 약간 수정되고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네. 너무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트렌드에 정말 발맞춰서 이렇게 니즈를 짜시고 한 게 전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아이고, 약간 OTT 느낌 나요. 네. OTT처럼 그쵸. 땡플릭스처럼 뭐 하나 공개하고. 근데 약간 쪽대본 쓰는 느낌이라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보긴 처음인데 쪽음악 쪽 힙합 네, 내일까지는 발매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도 기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네. 눈물점 최근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요. 타이틀곡 눈물점. 네, 그 최신 발매 그 나온 싱글 중에 네. 예, 뭐 잠시 1위를 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머, 웬일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내니까 좋은 게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뭐 짧은 순간에라도 1등을 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그 파트 1을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이 네. 2를 발매하니까 원도 다 신곡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파트 1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예, 네, 다시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잠깐만, 네. 이거 뭐 어떻게, 그거라도 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네. 아, 특허 등록해야, 특허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네. 사실 요즘 사실 힙합 1등 사실 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진짜 이거 많이 들어주셔야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팔을 주무르는 이유입니다. 아, 게다가 뻐근했던 이유. 봄, 가을에는 행사가 엄청 많으니까 이걸 해내면서 또 앨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이 제일 바쁘신 시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데뷔 이래? 가을이기 때문에 또 그러네. 네, 가을에 공연이 워낙 많고 하다 매일매일 행사가 있고 행사가 끝나고 들어가서 좀 작업 좀 하다가 자야 되고 진짜 지금 쪽 힙합을 쪽 대본이 아니라 쪽 힙합을 하고 계신 다이나믹 듀오 분들입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최자 씨는요 앨범 네. 발매 소식보다 본인 인별그램에 음식 사진을 먼저 올렸다 홍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뭐 해명 타임 좀 드릴게요. 그니까요. 이제 뭔가 본업이랑 부업이 바뀐 느낌 있잖아요. 바뀌었어, 살짝 바뀌었어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기계처럼 네. 그 저희 제가 먹는 방송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얘기해도 돼요. 최자로드. 최자로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제 당연히 그거 올라오는 날에는 그거 올리고 막 이거는 뭐 이런 게 맛있는 거야 막 이렇게 올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 습관이 돼버렸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올리고. 이제 앨범 발매일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네. 다음 날 올리더라고요. 막 딴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아, 나 거저 그거 앨범은 안 올리고 먹는 것만 올렸고 그리고 앨범은 스토리에다 올리고 음식은 피드에다 올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원래 피드가 진짜 중요한 네. 거고 네. 이제 스토리는 약간 좀 뭐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느낌이잖아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약간 원래 최자로드를 좀 늦게 올렸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날 피드를 두 개 올리면은 아, 둘 다 사람들이 안 보는 안 효과가 있어서 맞아, 맞아. 하나만 올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로 많이 올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올리고 올렸죠. 어머 정말 트렌드 세터시다. 피해를 안 주려고 서로의 아, 그 피드한테 약간 이제 그 피드에 올리는 것도 네. 6시쯤에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아니 12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6시 하나 12시 하나 하려고 했다 12시 아 그래도 두 개 올리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좋아요 수 확인하고 아, 좋아요 몇 개 넘었으니까 좋아요 수가 채워진 다음에 올려야 돼요. 부업으로 뭐 댓글 알바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뭐 그것도 할 생각은 있는데 다 받아주신다. 네. 다 받아주시고요. 아니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다시 들었는데요. 9년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역주행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도 예. 안 들을 수가 없어. 아니 잠깐만 두 분 뭐 굿이라도 하셨나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왜 이렇게 많죠? 무슨 이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한번 몰려오면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거랑 나쁜 게 네. 저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나쁜 게 올 때는 나쁜 게 막 진짜 한번 맞으면 때려 맞는 느낌으로 맞고 맞아요. 잘 되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요. 쏟아지잖아요. 잘 되는 게 너무 계속 연결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막 새 앨범 잘 되고 신나 있는데 갑자기 역주행이 또 되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무슨 노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10집 앨범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라이브는 에이아오를 하고 예. 에이아오 너무 네, 좋잖아요 네. 사실. 네. 와 신기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처음에 에이아오가 역주행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역주행 왜냐면 그냥 정주행보다도 역주행은 더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물스물 그러니까 저희 저는 이제 가족 여행 갔을 때 네. 이제 막 그 DM이랑 이런 걸로 막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오오. 해외에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노래 그 아냐 저 어디 SNS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어머머머. 알고 있냐 이래 가지고 거기서 다시 깔았어요. 제가 지웠었거든요. 그 어플을. 어플을 지웠는데. 네. 그 어플 저희가 쓰기에는 좀 좀 감성에 감성이 좀 어려워서. 어려워서. 네, 네, 네. 이름도 어려운 거기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저희 이제 단체방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확인해봤더니 역주행 저기 태국에서 1등이고 우와!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머어머! 1등 수리남에서 그러니까 정말 네. 저희가 이 나라에서 우리 노래를 들을까 싶은 나라들에서까지 듣고 있어서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도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와, 그 역주행 신화를 쓴 에이아우를 오늘 네. 감사하게도 라이브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미리 약간 밑밥 하나만 깔자면 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 노래가 되게 그 라이브로 부르기 어려운 노래인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이라 혀가 조금 되풀려가지고 중간에 발음 살짝 꼬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살짝 저희도 감안해서 라이브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 곡입니다. 어떻게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울리세요? 여기서 들으면 예, 예. 목소리 너무 크죠? 동굴에 계신 것 네, 같아요. 목소리가 네. 너무 큽니다. 아, 요거구나. 자, 그럼 라이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A-R-O A-R-O이 험한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 높고 힘든 삶의 능선에서 때론 포기하고 싶은 꿈 너와 천천히 오래 걷고 싶어 Until the end of time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의 Peace of Mind 멍때리는 것조차도 사치버릇처럼 내가 나를 착취해 경추 쪽은 딱딱해지고 의식에 붙은 각질 무대 위 맑은 땀 대신 날 적시는 건 신땀이네 잠든 시간에도 문제들이 쌓여 눈 뜨자마자 결정해도 아직 익숙치 않은 타협 시간을 도마 위에 식재료 썰듯 안 하며 하루는 순서가 뒤섞인 음식처럼 망가져 지쳐도 경계하네 공허와 허무 불안감 속에서 상기하네 15년 전 빈털터리에 여유 허구라 해도 납득된 35년간의 feeling me 어쩌면 수지 맞은 삶 건축된 우리의 기름이 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서로를 비판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 삐딱하게 얼굴에 피어난 주름은 당연해 마치 아파치노 face 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해긴 인생의 race 현실에서 아직 붙잡아두고 싶은 꿈 천천히 오래 싶어 Until the end of time 지금 난 간절히 원해 한 조각
많은 분들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구동환님께서 와 진짜 형님들 클라스. 전지현님 텐디 1리얼 직관 부럽네요. 최고다 진짜. 저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나. 또 되게 앞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 이게 어떤 관점 관객이 한 명인 느낌이잖아요. 네네네네. 어, 예, 말씀하셔도 돼요. 아, 예. 예. 관객이 한 명인데 한 명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관객이 한 명이 잘해주시면 다 같이 노는 느낌. 모든 관객이 다 노는 느낌이 들어서. 아,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토크토크는 이따가 또 2부에서 함께 할게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이은지고요. 가광초대석 누구세요? 오늘은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나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 최악!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최재 씨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9246님이요. 눈물 좀 중간에 외국어가 나오던데 오. 이렇게 추가한 이유가 궁금해요. 정확히 우리 작진이들의 말에 의하면 2분 33초부터 정체모를 외국어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오. 오. 이것도 약간 트렌드 세터다. 약간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파친코 느낌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에어가 터지고 이러면서 네. 우리도 여러 나라 그 언어로 이게 좀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자. 뭐 많이 수집은 못했어요. 네. 지인들 통해서 네. 이렇게 좀 받았는데 아 너무 웃기다. 일본어가 있고 일본어, 또 태국어가 들어가 있고 네. 베트남어. 베트남어가 있고 어. 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리남어도 넣었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인이 없어가지고 수리남 그것을 이게 각기 다른 외국어지만 네.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 왜 그래? 왜 그렇죠. 나한테 그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장치가 있는데 네. 근데 다이나믹 듀오 보니까 장치 중독자들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그 죽일놈부터 그런 장치 들어가는 게 사실 약간 그렇죠. 다이나믹 듀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발점이 됐잖아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끊어주셨잖아요. 이 장치 네. 음악에도 장치를 넣어주신 게 약간 시스템이죠. 저희 시스템 차 문 닫는 네. 소리부터 해가지고 장치 중독자들 느낌이 있는데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좀 음악이 아무래도 그 좀 빠르고 되게 그 멜로디가 많다 보니까 한국말까지 들어가면 조금 우리가 선 넘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우리끼리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조금 짧게, 외국어로 짧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짧게 짧게. 네. 그래서 이제 괜찮다. 가까운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심지어 여기 태국에 태국말 해주신 분은요. 네. 저희 태국 공연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저희 그 도와주, 현지 스텝 아~ 도와주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 그런 분들 한번 예, 알아놓으면 좋다니까. 누구야? 예, 민트요. 민트야 고맙다. 민트야 이 자리에 밀려서. 민트 씨가 또 번역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네. 녹음까지 해주신 거예요. 민트 네, 씨가 네, 녹음해서 보내. 너무 잘 살리셨어. 연기자처럼 잘 살리셨네. 아우 실시간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를 그럼 우리 개코 씨부터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3352님, 예, 나레이션에 이병헌 씨가 함께 했던데 어떠셨어요? 직접 만나서 녹음하신 건가요? 이병헌 씨가 네. 스크립터 작성도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작업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이거를 네. 저희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네. 아니 이거보단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을 다 하셔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딱 바꿔서 와. 녹음도 하나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세 가지 버전으로 시안까지 점점 이렇게 많이 많이 예시까지 그리고 믹스다운 할 때도 들어보시고 아니요 여기서 음악이 더 빨리 작아져야 돼. 와 그러니까 이런 연출까지 어머 거의 회사 직원처럼 아메바 컬처 사람처럼 해주셨네요. 네, 녹음 버전을 한 네다섯 개 진짜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완성 당일까지도 수정을 그죠. 너무 멋있다. 딱 만나 뵙고 실제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형님 너무 바쁘신 상황이라 그렇죠. 일본에서 팬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어머 그거 하시면서도 계속 쉬는 시간 동안 녹음해서 보내주시고 너무 좋다. 아, 이거 많은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아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비하인드 또 알 수 있겠네요. 맞아. 아우 좋은 일 또 나타났어. 읽어주세요 최자님. 네. 음파음파님이요. 얼마 전 수우파트에서 리더 계급 챌린지 음악으로 다듀의 스모크가 공개됐잖아요. 리더들이 추는 춤 너무 멋있던데 형들도 추실 건가요?
어떠세요? 읽다가 중간에 놀랐어요. 네, 제가 아까 팔을 주물렀던 이유가 연습을 하다 샤워하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근데 동작이 너무 커가지고 네. 샤워하다 벽 때릴 것 같은데. 있잖아, 약간 샤워할 때는 뭐라도 좀 다 해볼 수 있는 거. 나도 그쵸? 모르게 아무도 안 보니까 되고. 노래도 안 되는 거 약간 열심히 해보고. 왜냐면 하울링도 생기고 한 네. 동굴처럼 들리니까 내 모습이 좋아도 보이잖아요, 막. 네. 근데 진짜 이제 이게 성적이 만약에 너무 좋다 노래가 나왔는데.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서 한번 이미 이벤트로. 근데 이미 근데 많이 짤이 많이 돌던데. 그죠. 지금 벌써 아주 다다시. 스모크의 일부만 돌고 있는데 일부만 있는 부분이 되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됐다는 생각으로 좀 몇 번 봤는데 이게 눈으로 보고 즐거운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와, 저는 1초에도 뭐 움직여야 될 동작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은지님 춤 잘 추시잖아요. 저 좋아하죠. 엄청 잘 추시는데 혹시 그러니까.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이 노래가 또 이 노래가 영지도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또 영지 씨랑 함께 있으면 또 나중에 혹시나 지구락실 가게 되면 이거 100% 나오거든요. 문제로. 그럼 또 미리 저도 따놔야 돼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샤워하다가 중간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중간에 해보고 네. 4136님의 문자 개코님 읽어주세요. 네, 어제 다이나믹 듀오 공연 보고 온 딸램 휴가 내고 아직도 자네요. 엄마인 저도 다듀 좋아해요. 아이고 따님, 우리 다이나믹 듀오 분들은 그래도 오셨는데 일어나셨는데 네. 라이브도 해주셨는데 어제 공연을 하셨어요. 네, 어제 그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에서 되게 큰 이런 힙합 페스티벌이거든요. 가서 거기는 진짜 많이 오셨어요. 한 15,0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우와. 어제 아마 주무실만 해요. 왜냐하면 저희 공연뿐만 아니고 많은 정말 그 잘하시는 힙합 아티스트들 계속 나오니까 대낮부터. 웬일이야. 네, 진짜 힘드실만 합니다. 어제 낮에 좀 살짝 더웠고 좀 비도 왔고 막 그랬는데 그걸 다 받아내시면서 저희 공연이 한 9시쯤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니까. 다듀 보려고. 아니 저희 다음에 태양도 나오고 막. 포장하면 포장하는 대로 냅둬요. 그리고 또 티켓값이 세니까 본전은 뽑아야지. 네, 중간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티켓값. 네. 놀고 싶어하는 표정들인데 노래 처음에 와 신났다가 중간부터 지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공연 말미쯤에는 저희 사람들이 되게 힘들까 봐 움직이는데 좀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음악을 듣고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느낌. 따님이 아직도 자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저는 어제 공연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여기 와서 라이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땡큐입니다. 해야죠. 아우, 고맙습니다. 정말 시키면 해야죠. 7999님의 문자 우리 최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99님 네, 다이나믹 듀오다. 지난 목요일 광명에서 축제 오셨는데 대회자 공연이었다고 소문났어요. 역시 다듀는 다듀다며 오늘도 즐거운 라이브 공연 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 저희 진짜 대회자 공연을 진짜 많이 하긴 하나 봐요. 지금 여기 저희는 막 광명 30분만 해달라고 해도 1시간 하고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무대가 주는 행복함은 그죠. 진짜 아무것도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분위기까지 좋으면 저희가 그냥 가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공연이라니까 참 재밌는 게 저희가 10번 하면 10번 다 되게 분위기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 한두 번 정도는 맞아요. 정말 아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할 때 있는데 그럼 VIP들이 엄청 많은 공연이 있어요. 있죠. 좀 나이가 많고 점잖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앞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고 계실 때 그럼 뒤에도 눈치 본다고 그죠? 그분 뒤에서는 막 너무 신나는데 가까이 못 오고 앞에서 그분들로 탁 앉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박수라도 쳐주면 좋은데 이렇게 기싸움하는 느낌이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을 테다. 예, 진성 데려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고. 맞아요. 또 다시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 공연 또 엄청 신나고. 신나고 거예요. 재밌고. 네. 역시 장치 중독자, 무대 중독자,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요, 그러면 다이나믹 듀오에게 KBS 손으로 생생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운의 숫자 뽑아주셔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좀 손맛 괜찮으신 분 계세요? 누구? 이거 이런 건 또 제가 콧구멍 만지고 커피를 발라가지고 코 한번 만지셔 만져주셨어요. 개
백호 씨가 뽑고 있습니다. 행운의 번호는요. 7. 7번. 축하드립니다. 그치. 럭키 7. 오늘의 숫자 7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7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을게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100원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듀 앞으로 온 질문들 조금 더 소개해볼게요. 이양섭님의 문자 개코 읽어주세요. 네, 다듀 노래 중 뱀이란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12지신 순서대로 노래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음악이 늘 고급스러워서 만드시면 너무 멋진 곡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살짝 기대해도 될까요? 갑자기 뭐 뱀 뱀 뱀 같은 여자 막 소 같은 남자 이제 걔 걔는 어떻게 해요? 아 걔는 좀 그렇고 좀 소 정도 댕댕이 같은 여자 댕댕이 같은 여자 강아지상 여자 약간 그런 걸로 어 근데 원숭이 쪽은 웬만하면 잔나비라고 좀 억양을 바꿔주세요. 네 그렇죠. 자축 인묘 느낌으로 기대할게요. 5411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이 시간에 라이브 성공하신 거 듣고 청해봅니다. 죽일놈 짧게라도 꼭 듣고 싶어요. 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네. 문자 주셨네요. 혹시 가능하실까요? 죽일놈 뭐 후렴을 그, 결국 죽일놈 후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면 좋죠. 네. 괜찮겠니? 목 지금 목 그래서 제가 허기짐 살짝 한 거 보면 할 준비가 네, 된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죽일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방금 내가 그 악뮤의 오날 오밤 MC가 된 것처럼 약간 뭔지 알죠? UL의 스케치북이나 최종훈의 밤의 정원처럼 이렇게 한국 부탁하면 네. 딱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제가 맛봤네요. 저희는 잘 안 빼요. 해달라고 하면 다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네, 5284님의 문자 우리 최자씨 읽어주세요. 네, 다이내믹 듀오 노래 중에 고백이라는 노래 좋아해요.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을 잘 담고 있고 맞아.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라는 구절이 매력적이거든요. 예전에 짝사랑하던 친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나서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어제 공연도 하고 뭐 이제 일어났다 이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네요. 원래 해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다들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의 있게 지금 문자가 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코가 개코 파트가 일단 그 제일 매력적인 파트가 개코 파트예요. 야 너도 좀 너도 좀 아니, 목이 풀린 김에 너도 좀 나 핸들이 고장난 에이촌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세상이란 학교의 입학점 나는 꿈이라는 봄을 찾아 유랑하는 해적선 Sunlight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뭐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웬만하면 여러분 신청곡 하면 여러분 다 해주시니까요. 네. 닉네임 음악 잘하는 먹방러님께서요. 요즘 회식이 자주 있어서 해장이 되는 음식을 찾게 됐는데요. 최자님이 추천하는 맛있는 해장 음식 궁금합니다. 개코님은 노래를 부르시고, 최자님은 음식을 추천해주시고. 여기서 엇갈리네요. 이제. 그렇죠. 부업과 본업 뭐 다 하는 거니까요. 해장 음식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해장 음식. 여러 가지 뭐 한국은 해장국의 문화니까 그쵸. 국밥을 먹는 것도 되게 좋은데 네. 최근에 이제 보면 서양스러운 해장이 피자나 어떤 햄버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치즈 많이 들어간 거. 그렇죠. 그 필리 치즈 스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핫도그 빵 안에 네. 고기가 이렇게 갈아져서 들어있는 그런 느낌의 치즈 스테이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해장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거 먹고 나면 금방 술도 깨고 에너지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되고. 그렇죠. 먹으면서 시작. 거의 한 두 입 먹으면서 이거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장 해보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진정한 해장은 술이 땡긴다? 그럼 해장 끝난 거거든요. 이게 맞아, 다시 맞아. 생각난다는 건 치료가 됐다는 거죠. 치료가 됐다는 거죠. 그죠? 간이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김혜정님께서 서로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알려주세요.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네.
그 웬예는 게릴라 게릴라에 나오셨어요. 아, 그때 뭐 탯줄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제자가 된 우리의 탯줄 꺼놓고 그거 정말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와 역시 용진 선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정말 아빠인데 최자가 다둥이 아빠같이 생겼다. 근데 왜 형이 다둥이 아빠같이 생겼어? 진짜 웃겼는데 서로 나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막 개코 씨가 만약에 정말 쓰러져가지고 이것까지 얘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네. 뭐 간 정도는 좀 떼줄 수 있잖아. 와 그건 심한가? 아니요 너무 너무,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그래도 아 근데 약간 느낌이 징그러운 게 결국 살아났는데 네. 둘이 같이 무대 위에 있는데 같은 간을 둘 다 얼굴이 약간 까매졌어. 네. 같은 간 두 개가 막 무대 위에서 와. 헛개나무 추출액 먹으면서 네.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진짜 네. 생각해보면 로또 되면 절반 줄 수 있어요. 오~ 오, 잠깐만요 이거 기록이 남죠? 아니 뭐 다시 듣기 로또, 가능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듣기 가능해요. 로또를 잘 안 사는데 난 3분의 1만 주려고 그랬거든요. 어, 3분의 1 반 이렇게 또 예, 뭐, 반, 그, 로또가 된다고 하면 뭐 그 돈은 잉여 예. 자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누는 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다. 8390님께서 다디 오빠들 저 홍익여고 다닐 때 홍대 축제 가서 교복 입고 신나게 놀고 30대 후반이 된 지금 작년 노들섬 공연 때 혼자 가서 1열에서 점프 오. 겁나 하면서 공연 같이 즐겼네요. 물 뿌려줘서 고마워요. 신수동 국물 떡볶이 집에서도 만났어. 여러분 많이 돌아다니시네요 정말. 네, 떡볶이 집이었으면 아마 제가 아닐까. 여기 맛집이신가 보다. 맛집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맛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민감한데 네. 떡볶이 맛은 개코를 제가 인정해요. 정말 제가 맛있는 떡볶이를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게 개코야. 여기 먹어봤니? 웬일이야. 그러면 바로 아 거기 가봤지. 와이프분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왜냐면 와이프가 여자들이 떡볶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맞네 음식 궁합이. 어머 맞아. 세상에나. 어, 근데 진짜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교복 입던 친구들이 이제는 직장인이 돼서 이렇게 연차 쓰고 콘서트 보러 오고. 그리고 뭐 이제 아이 그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그보다. 감사하다. 그 예. 최근에 그 좀 아이들만 가는 놀이공원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어, 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왜 부르지? 갔더니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고 그 부모님들을 위한 공연이었는데. 막 진짜 아버지들은 다 애 목마 태우고 어머나 어머니들은 애 손 붙잡고 이렇게 보시면서 막 춤을 추시는데 그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청춘을 노래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다이나믹 듀오. 박태준님께서도 문자 주셨거든요. 네 개코님 읽어주세요. 네 랩에 대해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던 나를 랩의 세계로 끌어들인 다듀 여전히 멋있다. 여전히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라는 얘기 자주 들어서 좀 지겨우시죠, 솔직히. 뭐 아니요. 전혀 원래 않아요. 언제나 들으면 좋은 그러니까 예쁘다는 얘기 잘 생각해도 이런 들으면 좋잖아요. 들으면 기분 좋죠. 이게 뭐 빈말이라도 들으면 좋은 거면 빈말이라도 멋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중독이에요. 공연 중독자. 관객분들이 예. 그러니까 공연 후반대 되면 그렇죠. 잘 생겨 보인다. 그게 또 장치거든요. 잘생겼다가 장치 중독자들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잘생겨 보인다. 확실히 이게 본업을 잘할 때가 진짜 사람이 멋있어요. 그렇죠. 역전공 이벤트 당첨자 명단 나왔습니다. 9157님의 사연을요 최재 씨가 소개해 주시고요. 다른 당첨자 분들도 번갈아 가며 소개해 주세요. 네. 9157님. 다이나믹 듀오 10집 대박 나자. 눈물 좀 너무 좋아요. 다듀가 주시는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9157님 포함해서요. 네. 1257 7368님 2357 7888 8777 1627 7792 3957 2447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당첨자 확인 이은지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해주시고요. 이제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금방 끝났는데요.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났어요. 세상에 아쉬워라. 아니 어떠셨어요? 개코님 오늘 나오셨는데. 저 진짜 잠이 번쩍 깼습니다. 진짜. 예. 은지님 보니까 이제 깬 것 같아요. 이 텐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세상에나. 보고 있어요. 유튜브, 뭐, TV로 그래서 오늘 사진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제 영상까지 남기겠습니다. 네. 아이들 이름 넣어가지고요. 네. 역시 아빠다. 스위트해.
역시 육아 중독자야. 이것도 또 좋은 장치니까 애들한테. 좋은 장치죠. 예. 장치 중독자들. 일주일 아, 갑니다 이거. 네, 최자 씨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저희 노래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고 라이브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해낸 것 같아서. 멋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역시 좋네요. 두 분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심심하실 때 한번 놀러와 주세요. 네. 뭐 다음 파트 3도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조금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파트 3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